어두운 밤하늘을 환히 비추는 둥그런 보름달을 바라보며 우리는 설렘을 느끼기도 하고 누군가를 떠올리며 두손 모아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의 소망을 품고 있는 아름다운 보름달의 형상을 닮은 손으로 빚어내는 달, 달항아리.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이야기하자면 순정함을 담은 달항아리 백자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화려한 그림이나 무늬 하나 없이 그저 새하얗고 둥그런 이 도자기가 뭐가 그렇게 특별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적인 아름다운 기품을 담고 있는 달항아리 백자를 빚는 이정우 작가님 작업실에 찾아왔습니다. 네, 선생님. 간단하게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도자기 빚는 이정우라고 합니다. 네. 달항아리는요, 이게 되게 오래전부터 빚어온 거잖아요. 네,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 설명을. 그 청아백자 시기에 코발트가 해외에서 유입이 조금 어려워지면서 이제 백자, 순백자로 많이 작업을 나오기 시작했고, 보통 광주에서, 경기도 광주에서, 광주에 있는 요장에서, 그 왕실에 납품하는 요에서, 많이 생산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조선 17세기에서 18세기에 걸쳐서 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시기는 조선시대 후반에서부터 이제 만들어지기 네, 시작한 그쵸. 거고, 중후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 백자가 이 달항아리 모양으로 빚어지기가 어려운가요? 예전에는 흙의 그 질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위아래를 따로따로 붙여서 이제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상하를. 상하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붙여서 이제 크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무너질 수도 있고 틀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의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살아남는 아이들이 아주 큰 대호로, 백자 대호라는 이름으로 이제 지금 현재는 불러지기도 하고, 달항아리라고 불러지기도 하고,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렇다면 달항아리라고 명칭을 붙이기 위한 그몇 가지 특징들이 따로 있는 건가요? 특징이랄 것까지는 좀 그렇고요. 달항아리는, 둥글고 하얗고 둥근 형태를 가진 항아리를 달항아리라고 부른다고 이제 저희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저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현재는 이제 흙이 아주 성질이 좋아졌어요. 질이 좋아졌기 때문에 한 번에 뭐 물레를 돌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워낙에 전통적인 기법은 아래 두 개의 사발을 만들어서 엎어서 하나로 만드는 그 형태인 거죠. 네, 그렇다면 선생님 작업하실 때, 평소에 작업하실 때도 상하를 그러면 네, 따로따로. 저는 상하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합니다. 선생님 되게 체구가 작으신데, 이거 작업하시려면 이렇게 대형작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되게 힘이 많이 들어가실 것 같아요. 그렇죠, 힘들어요. 네네. 그게 그 힘든데. 그 하나로 만들었을 때보다 제가 느끼는 달항아리의 매력이라는 게 상하로 만들어서 따로 붙였을 때두 개가 하나로 된다라는 그런 느낌도 저한테는 너무 좋게 다가왔고, 그리고 항아리의 형태에 있어서도 달처럼 둥근 형태, 하얗고 따뜻한 백자의 느낌도 있겠지만 시원한 느낌도 있을 거고, 저는 백자가 가지고 있는 많은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 달항아리가 가질 수 있는 매력이 무한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형태적에서 느껴지는 거는, 약간의 휘어짐, 삐뚤어짐, 그때그때 달라지는, 방향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미감들이 분명히 달항아리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자기도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선생님 백자를 지금 선택하셨잖아요. 네. 왜 달항아리고 백자를 택하셨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아, 제가 처음에 막 시작할 때는 정말 분청도 너무 좋아했고요. 청자도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백자를 제가 마지막 제가 평생 가져갈 작업으로 가져가고 싶다라고 생각한 거는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랑 가장 흡사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제가 조금 많이 베풀고 품고 약간 좀 포용하는 느낌의 성격을 제가 좀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저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것들과 굉장히 닮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아리 작업을 좀 많이 하기도 하고 백자 작업을 하게 된 것도 백자가 가지고 있는 그냥 뭐 청자도 물론 그렇고 다른 색자 색이 있는 자기들도 물론 그렇겠지만 백자에서 보여지는 게 차가움과 따뜻함과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보여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 위 하얀색 도화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순결하고 깨끗한 도화지를 그렇죠. 선생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또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선생님만의 고유한 다랑아리의 특징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다랑아리가 요즘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흙이 너무 좋아서 이쁘게 딱 떨어지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 작업의 특징은 입술 부분에 있어요. 그 저 꼭대기에 입구 부분이라고 그러죠. 전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부분을 보시면 저는 좀 다른 항아리들이나 작품들에 비해서 웨이브도 져 있고 그 깨끗하게 딱 올라왔을 때 부드러운 그 웨이브 선을 그냥 살려서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정돈은 되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흙에서 나오는 물성과 물레에서 나타나는 그 자연스러운 선들을 저는 살리는 작업을 하고 싶어서 항아리의 특징으로 봤을 때는 입술 부분 그리고 형태에서 봤을 때는 제가 느끼는 거는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흙의 물성과 제 손이 움직였던 그 자리 흔적 그 흔적들을 남기고 싶은 느낌으로 작업을 합니다. 가장 기본은 그건 것 같아요. 저랑 좀 닮고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물론 보시는 분들이 다 느껴지진 않겠지만 흙의 물성과 내 손의 흔적들을 남기는 작업. 제가 지금 브로치 하나를 달고 있는데요. 요것도 이정호 작가님께서 직접 손수 만들어 주셨어요. 선생님 그렇다면요. 이렇게 브로치처럼 그 달항아리 이외에도 혹시 작업하고 계시는 게 따로 있으신가요? 요즘 코로나 시대잖아요. 그래서 밖에 외출도 못하고 푸릇푸릇한 거 보기도 힘들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가꾸면서 볼 수 있게 흙의 느낌도 살리고 그 다음에 푸릇푸릇한 것도 보고 눈 정화도 하고 건강도 좋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해보고 싶어서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분뿐만 아니라 선생님 평소에 생활 자기도 그렇죠. 하고 계시잖아요. 생활 자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백자 작업을 하다 보니까 백자에서 크게 벗어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작품이랑 라인을 비슷하게 가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웨이브에 대한 주제로 화이트 웨이브 이런 주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도예를 따로 제가 배워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럼요.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네. 이 작업실이 되게 넓고요. 정말로 딱 둘러보고 지금 여기 있는 이 공간은 매장처럼 되게 예쁘게 꾸며놓으시고 안쪽은 되게 넓은데 그 안에서 또 작업을 그렇죠. 또 잘 할 수 있게 너무 멋있게 만들어 놓으셔서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이 넓은 공간에서 그러면은 수업도 따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수업도 받으실 수 있고요. 네. 작업도 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 2020년도가 지금 다 지나갔잖아요. 네, 2021년도가 찾아오는데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가 따로 있으신지. 아, 2020년도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전시들도 좀 많이 취소도 되고 그랬었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그래도 개인전하고 기획전이나 아트페어 같은 거를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인사도 드리고 소개도 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 볼까 합니다. 네. 네. 앞으로 진짜 2021년도에는 더 많이 이정호 작가님만의 이 너무 특별하고 소중한 도자기를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인터뷰에 참여해 주신 이정호 작가님이셨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